라. 아, 아. 좀 심신의 안정은 되찾은 거야? 아, 그건 모르겠는데. 어? 오늘 옷에 이렇게 배 뭐를 딱 흘리셨는데 약간 과속 얼룩이더라고요. 과속 방지턱 같이 얼룩이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 다 됐어? 거나. 손가락 정도가 아. 네. 아. 약간 보기 싫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는 그 문맥상 광고가 뭐냐면 내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 제가 도발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나 답할 뻔했어. 다라고. 너 있잖아. 내가 진지하게 형이 진지하게 얘기한데 너 우리가 진짜 하란 대로 하면 너 인기 떨어져. 근데 오늘 대본 봤어요? 어? 오늘 대본 봤어? 나도 오늘 대본 봤어. 아니 나는 이거 실시간으로 적고 있는 모습을 봤어. 그 있잖아 커서에 박스름에 떠 있고 네모나게 초록색, 핑크색으로. 적고 누가 남의 컴퓨터 잡았어? 진짜 본인이 하신 거야. 나 와 놀래가지고. 아니 저는 퍼온 거예요. 아, 퍼온 거. 퍼온 거예요. 정도 지켜라. 너까지 그러면 안 돼 진짜. 죽기 전 자식 몰래 인터넷 장의사를 찾게 하는 방송. 살아생전 네이버로 여기 출연한다고 절대로 말 못하는 방송. 죽어서도 가업걸 관련자가 인상 못 오는 방송. 죽을 때 죽더라도 남친에게는 잡아떼야 하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음. 걸. 와우. 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루즈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해 귓구녕에서 고름이 나오고 달팽이관이 귀를 뚫고 나와 더듬이는 렐름렐름 되면서 민달팽이 흘러나온다고 원성이 자자한 빡가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1분 1초의 염원을 담아 오늘도 고막을 벌집으로 만들 명창 빡가능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산은 야 이 개새 야 너 씨발 드림 너 하이피델리티에서 쳤던 거 여기서 재활용하고 있다 너. 야 너 씨발 우리 빵 터뜨리게 했던 거 야 오늘도 하이피델리티 초창기 한번 오마주 한번 해봤어요. 너 미슐랭 빡가능 너 미슐랭 가이드 너 하이피델리티에서 썼다며. 예, 제가 4회 땐가 썼던 건데 재활용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그때는 아무도 반응을 안 줬어. 오늘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미슐랭이. 계속 오마주 하겠습니다. 우리는 멤버가 좋잖아. 예. 아우 너무 좋아. 아니 그 멤버가 아니라 거기서 네가 미슐랭 하면 아무도 박근홍이 받아줘. 웃지도 않았어. 받아줘. 그래. 재미없는 건가 했는데 아 청취자들 반응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오마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써먹겠다는 이유는 하이피델리티에선 그냥 진지해줘. 알겠습니다. 하이피델리티로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맞습니다. 거기서 가야금 줄 끊고 일로 오세요. 자, 잠깐만 왜 어흥하고 웃어? 아니 너 목소리가 무슨 어흥을 해? 호랭이야? 얘 요즘 코 먹어? 방글 호랭이야. 너클님이 또 전원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가옥걸에 정말로 번창을 빈다고 하면서 왜? 여기선 절대로 전하지 말라 하면서.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선 전하지 말때 자기는 가옥걸에 번창을 빈다고 그러니까 말해달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자기를 언급되길 바란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네.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네.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저 저번 주에는 네카마였다가 저번 주에는 여유증이었다가 예, 이제 우유까지 생산하는 남자 우유계의 거성 대우드란들 앞에 뿌리는 남자 어쨌든 변화무쌍한 남자 거의 없답니다. 네, 그래요. 또 어떤 분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잠수함에 타는 게 카나리아래. 방산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마저 카나리아. 근데 어쨌죠. 아무도 우리가 모르고 네. 계속 앵무새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오타내서 애무새. 아 이거 내가 뒤치기에서 썼어. 그리고 아, 형이 무식하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잘 단도리 했으니까 아, 그래. 이거 자르고 그래. 야, 이런 거 안 자르는 거 안 자르겠지 그래. 자 다음으로. 가업거래 애무새 예. 박세롬이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항상 물어요. 네.
자기야, 자기는 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네. 그러면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잘 웃어서 좋다고. 아, 그래요. 잘 웃어서 좋대더니 헤어질 때는 그러더이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냐? 뭐로 봐도 깔깔깔 웃으면 된다. 네, 웃기진 네. 못하지만 웃어는 주겠다. 딴 건 몰라도 웃음은 해픈 여자. 박세롬이 아, 인사드립니다. 아, 드립 좋아졌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9.3점. 예. 발전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본인이 행복해지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장동건 네. 걸걸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반갑습니다. 걸림은 이 인사말에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언제까지 이걸로 밀 거야? 네. 이제 그만 좀 사람들이 다 장동건으로 밀 때까지 장동건이 자살할 때까지 할 거야? 세뇌가 되게 무서운 게 짧고 간단 명료하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언젠가 언젠가는 청취자들도 이걸 그럼, 인정을 할 것이다. 청취자분들은 거죠? 어. 그럴 걸림이 자기 소개하면 15초 넘겨 듣기 해요. 넘겨 똑같으니까 언제 들어 똑같아. 웃음 포인트 없어. 아 그러네. 아 사실 두 개 하기가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하면서. 아 저번에도 저 만나셨을 때 방송을 접고 싶다고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겉으로는 아유 왜 그러세요? 아 그러면 안 되죠 했는데. 아 그래요. 는 나이스. 그럼 우리 다 이렇게 하죠. 껄림은 영진공 접고, 막가는 하이피델리티 접고, 저기. 박세롬이는 슈퍼스타 K 접고 아 그리고 이것만 뭐 없다님은 걸로... 여자친구 접고 뭐? 결혼 접고 잠깐 그 제일 없다가 예. 지금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다렸어. 오빠 그렇지 않아. 그런 걸 바라고 계신 거야. 오빠 절대 그렇지 않아. 호시탐탐 날카롭게 제규어처럼 기다렸어. 제규어 씨발. 자 잡담은 이쯤에서 그만두고요. 바로 네. 2주의 뒤치기. 뭐래? 뒤를 따요? 2주의 뒤치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안녕하십니까. 유년 시절에는 비석치기, 청소년 시기에는 새치기, 청년기에는 복싱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로 사람치기, 아리랑, 아 이거 아니지. 그리고 지금은 뒤치기에 열중하고 있는 남자, 치기 어린 남자 거의 없다가 진행하는 이주의 뒤치기입니다. 뒤치기가 좀 길어요. 네. 아,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짧아요. 자세 좀 많이. 네. 재미없잖아. 지금 뭘 웃어? 지금 이상하게 이런 이런 멘트를 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빡가는 내가 물어보자. 네. 지금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네. 2부도 안 올렸잖아 너. 근데 맞다 진짜. 이러면 어떡하니 진짜. 아, 알겠습니다. 어제 올리게 됐잖아. 제가 2주 연속으로 한 번도 못 쉬었어요 회사를. 다른 업무가 밀려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 너무 계속 지금 부하가 있다. 그러니까 딸딸이 그만 치라고. 좀 안 친 지 오래됐어요. 손에 그. 아 어쨌건 이번 주도 역시 빡가능의 한 건 늦춰진 업로드 때문에 게시판에 글들이 별로 없었어요. 빡가능이 저번 주에 저희한테 그러더라고. 이렇게 1, 2부 나눠서 올리면 순위가 오래 유지된다. 그냥 올라가요. 진짜로 올라가. 이게 이 고도의 밀당 기술이다. 와, 그렇죠. 근데 그냥 폭발 기술이죠. 있어. 이번 주는 가볍게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귤루님이 진행자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이크에 다 대고 숨소리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 여성분이면? 이분이 바로 그 영진공 게시판에 껄림 숨소리가 섹시하다고 하신 그분 맞죠? 이분 달팽이관 공사 좀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예, 것 같아. 뭐 안에도 빼다가 새로운 뭐 이상한 뭐 공기구를 넣어야 돼. 네. 기회가 되면 되지. 예. 귀에다 혀도 한번 넣어드려. 그러지 마. 아무튼 안 그래도 요즘에 껄림이 자기 숨소리에 이상하게 자꾸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헐떡거리고 다니시고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자신감 불어넣어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귤루님이 섹시하다고 느끼셨던 그 소리 있잖아요. 그 껄림이 형수님 수다 받아주실 때 사용하는 그 영혼 없는 리액션이에요. 이게 15년 내공이에요. 아 그래 15년 내공의 영혼 없는 리액션이죠. 이거 뭐 얘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관심도 없을 때 나오는 진행자로서의 의무방어전 같은 거다. 예. 특히 딴정진공 들어보시면 그렇죠. 염승희 씨 나오셨을 때 제가 요 추임새 잘 씁니다. 아 그리고 해비조님이 또 이렇게 딴따라 진행하실 때도 껄림이 네. 거의 뭐 네 뭐 이렇게 막 끝나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걸로 행복 느끼지 마시고요. 그래도 개인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언제 숨소리 에디션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왜 자, 너는 왜 끼려고 그래? 내 거 하나 만들어 드릴까? 나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이번 업로드된 영진공 들으시면 업다님 숨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저 네. 그 DK님을 위한 DK님을 1인 에디션이고요. 네. 근데 우리 4명 숨소리 에디션 만들어서 올리면 아마 박세롬 모일 것만 존나 다운되겠죠. 야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 숨소리를 4개를 그냥 올리는 거야. 그래서 다운로드 수 보기.
아 그거 할 수 있죠. 네. 내가 내 거 받아도 되는 거지. 집에서 존나 받아야지.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돼. 아, 네, IP 그런가? 때문에 한 번입니다. 자 그리고 늙어버린 미소녀님이 드디어 저희 가업거래 최종 버전 포스터를 만들어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예술의 다름없다. 아 그렇죠. 이 빡가능의 캐릭터가 네. 그 얼굴에 뒤집어쓴 팬티 위에 하얀 곡물 자국처럼 예. 강렬하게 살아나는.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전성기 때 피카소가 뿌리는 것만 잭슨 폴락이 뿌려준 것 같은 엄청난 그 액션감을 느낄 수 있는 포스터였어요. 잭슨 폴락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야 이 개새끼야 이름이 잭슨 폴락인데. 아 예 네. 미국 사람이죠. 네, 저 그렇죠. 그런 거 잘 알아요. 제 미술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중간에 이것저것 막 변덕스럽게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삽질이 1님이 딴지라디오 개국 청취자신데 이분이 글 남겨보는 건 저희 가업과 게시판이 예. 처음이시라고. 이분이 저희 방송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옆에 남편분을 앉혀놓고 목을 조르면서 해설을 요구하면서 같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 방송 여러 사람 목 조르고 있죠. 예, 김진 씨는 저희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빡가는 목을 조르고 예. 있고요. 딴지 영진공 출판해준 출판사 편집장님은 가격걸 때문에 영진공 버리는 거 아니냐면서 껄린 목을 조르고 있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그렇죠. 박세롬이는 여기서 이러고 노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혼자 쫄리고 있고요. 자 남편분 목은 살살 달아주시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학습한 단어들은 부부생활의 활력소로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저번에 저희가 바른말 공부한 게 쉬메이라고 오나오리였죠. 네. 네, 좋았어요. 네, 부부생활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뭔 도움이 돼 이게. 이거 도움 안 돼요. 될 거야. 자 오늘 하는 바른말 고운말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네. 네, 장담합니다. 바로 듣자마자 쓰셔도 됩니다. 이번 창구님은 빡가능에게 너는 가업걸 업데이트해야 하니까 예비훈련도 가지 말고 야. 아프지도 마라. 너는 가업걸 네. 보시다. 예, 하지만 빡가능은 청취자들의 이런 애타운 마음은 쌩까고 6월에 무려 10일간의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떠나야 합니다. 그래 그때 어떡하지 우리? 쉬어야 되나? 박세롬이가 가업걸 셔틀을 해야지. 박세롬 그때 없을 건데? 저도 휴가 가려고. 나 장난한 건데. 오해하지 마요. 잠깐만. 그러니까 장난한 거야 나. 니네 둘이 어디 가냐고. 너 결혼했잖아. 너 임마 이럴 때가 네가 무슨 조용기냐 이 새끼야. 미치겠네, 너 오늘 주제가 뭔 줄 알아? 성범죄자야 성범죄자. 아니 따로 간다고요 왜 그래? 따로 가서 만나는 건가 보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원래 처녀한테 멀쩡한 뭐, 넘어가요. 그래. 너 남자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고 안 돼 이게. 사랑해. 그것도 안 돼. 안 갈게 해야지 안 갈게. 아 진짜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럼 6월 달에 저희는 쉬어야겠네요. 네. 저희도 네.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겠네요. 예. 네. 아니면 나눠서 업로드를 해도 되고. 네. 아, 또 1, 2, 3분 뭐 이렇게 나 20분씩 찔끔찔끔찔끔. 예. 네.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아, 그리고 아브라삭스 님은 박세롬이가 자기가 더 좋다고 한 방송 들으시고 세상을 다 얻었다. 은행빚 청산하고 검증 속옷 경매에 참가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너무 음란하게만 받아들이지 네. 말고요. 네. 왜 예수님이 입었던 거적대기 같은 거 아, 그렇죠. 경매에서 엄청난 돈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분도 아마 그런 성스러운 욕망 때문에 네, 이러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매해서 이 양반 아주 영혼까지 털어버립시다. 네. 그러니까 경매는 이분하고 캐나다 브랄님 두 분만 붙으면 뭐 끝장날 것 같아요. 캐나다 후장님도 있죠. 아, 네. 네. 새로 등장한 강자 에이스 신흥 강자 네. 캐나다 후장님도 계시니까 경매 기대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스로다님과 팟빵의 딥스로트님 뭔가 동일인 아니신가요? 깊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예 그렇죠. 뭐 불알광문도 있는데 와. 박세롬이는 앵무새가 아니라 카나리아라면서 따지셨어요. 특히 팟빵의 딥스로트님은 이런 무식한 놈들이 몇 주째 찾아보지도 않고 박세롬이를 애무새로 만들다니. 아니 그래 우리가 무식하니까 그런 거 만들지. 예. 유식하면 우리 저기 뭐 지대여탄 이런 거 안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잠깐만 지대여탄? 여탄? 지대여탄 지대로 지대로 넓은 여탄 그런 데 갔겠지 우리가. 파토에 과거가 앉아있네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우리가. 그렇지. 우린 여기서 그냥 지랄하고 앉아있잖아요. 네. 우리 근데, 수준이 뭐 그렇죠. 근데 이분 말씀이 좀 심하시네. 애무새라뇨. 애무새? 애무새가 뭡니까? 말씀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박세롬이는 앵무새가 맞는 게요. 광산의 카나리아는 그냥 세대갈이죠. 그리고 그냥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존재라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고. 맞아. 뭐 총알 맞이죠. 그렇죠. 저희는 박세롬을 희생시킬 생각이 없거든요. 맞아요. 같이 커야죠. 아 그럼요. 앵무새가 훈련을 통해서 최대 5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딱 박세롬이가 사용하는 단어 정도 단어 딱 숫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 10단어 돼요. 예. 좋아? 싫어? 싫어? 나 좋아? 나 싫어? 뭐 오빠? 이렇게. 오빠? 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박세롬이가 500단어 구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꽁치님이라고 3, 4회 듣고 아 이분이 빡사모를 만들겠다. 아, 빡사모. 이게 빡가능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빡가능에 사식 넣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 다른 생각했어. 빡가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알고. 아무튼 그러려고 했는데 빡가능 예비훈련 가서 방공비디오 시청하고 잉여력, 병신력이 다 빨려버려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너니까 어디 가서 뽕이라도 좀 빨고 와라. 아 그러게 박지마 씨 만나봐야겠어요. 근데 이분은 빡가능한테 뽕 빨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빡사모를 꼭 만들고 싶으신가 봐요. 빡사모를 만들려면 일단 빡가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드립이 약해지니까 어디 가서 뽕이라도 해서 꼭 들어가라는 말씀. 빡가능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뽕 빨랐다는 말이 거기에서 착한 용어군요. 네 맞아요. 뽕.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네, 여자분들의 뽕 빨랐다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 아 그건 좀 다른 의미죠. 그걸 왜 남자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알아야지. 네 아무튼 사실 우리 남자들은 뽕빨이 오링이죠. 오링. 오링이다. 여자들의 뽕빨은 이제 주로 가슴 부위에 요즘에 엉덩이 뽕빨 좋다. 전 잘 몰라서. 뽕도 있나요? 너는 필요 없잖아. 견딧지라면서 치워주. 아니 지금 필요 없잖아면 눈이 갑자기 얼굴을 안 보고 어딜 보시는 거예요? 15도 내려간 곳을 바라봤어. 눈도 안 맞추고. 아 여기 내추럴 티. 근데 거기 방송을 그렇게 했어.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이 후면 말이에요. 실컷 봤어. 아 그리고 게시판에 치즈파니니님이 좋은 별명 감사합니다 시발이라고 하시면서 아 이분 이제 완전 욕쟁이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평소 모습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양심의 그 자신의 그 보호를 하고 있던 까만 타르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새빨간 속살이 나오도록 이렇게 싹 벗겨주는 거야. 예. 우리 방송은 그런 방송이다. 아, 속살의 꺼풀을 벗겨주는 방송. 예, 아브락사스의 새로 날아가는 겁니다. 세장을 벗겨주는 거예요. 애무새 세장을.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어쨌든 들어온 방송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빡가능을 위한 변명을 해주셨어요. 모유를 두 명 이상 맛보았다고 놀림 받는데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한 명을 맛보지 않느냐. 네 어머니 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빡가능님이 사실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사실 저도 15살까지 먹었는데 그래서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가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 그래? 봉인해제 한다 진짜. 가봐. 나는 적어도 근데, 방송에서 팩트만 얘기하라 노력을 했어요. 가보자고. 야, 나는 자갈수도 했는데 뭐가? 야, 너는 그래도 엄마 좀 먹지. 근데 15살 진짜 중2 때까지는. 아 그만해. 뭘?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야. 근데 네, 빡가능님이 자기한테 그냥 팩트만 얘기했대. 예. 그것조차 팩트가 아니잖아 이 새끼야. 제가 개인사는 적어도 팩트를 얘기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매일 뭐 검색받은 거 보면은 Gmail 있고 씨발 너 G마켓에서 채찍 사고 내가 이 새끼야. 우리 와이프 네가 한두 번 걸었어 네가. 야,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가보자. 내가 가요 가. 이렇게 가자.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15살까지. 아까는 나 여기서 한 마디만 하고 싶어. 난 건드린 적 없다. 나는 빼고 해라. 다음에 한번 가봐요. 그래 갑시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 그 그리고 그 중에 또 다음 걸로 한 분은 없다니까 빤 거 아니냐고. 앞에서 상상돼. 서로 민망하니까 없다가 나 어깨들을 넘겨주지. 아 근데 좋겠다 그거. 만약에 어디 모험이나 탐험 같은 데 가면 아니 뒤에 내가 대원한테 목말로 이거 빨라면 넘겨주면 되잖아. 모험이나 탐험 안 갈 거야 십새끼야. 아니 내가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진짜 재수없는 꿈을 꿨어.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아 그래갖고 되게 잔상에 남으셨네. 업다님이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자전거 타요? 나 자전거 타요. 자전거, 자전거 안 타요 나. 그래 자전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네. 너 뭔지 알지? 아
자신도 있어. 호수 돼가지고 물인데. 아니 가방에 옆구리에 걸면은 이렇게 옆 어깨 라인에 걸어서 빨면서 아니, 가는 거. 물통이 없어요. 네, 그게 필요 없다. 가방에 그냥 그 X를 묶어놓으면 돼. 묶어놓고 빨면 된다. 그 얘기 하실래 그랬구나. 인간 낙타라고 할 수 예. 있죠. 어디까지 아, 열 받아서 까먹었어 씨발. 어쨌든 CGPC님? 아니요 치즈파니님. 아, 그래요? 뭘 또 나서서 정리를 하려 그래. 미안해요. 아무튼 그래요. 넘어가고요. 2주에 뒤치기는 사연이 많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팟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GPC님이 이 음란마귀 카르텟 드라라고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이 카르텔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즈에서는 쿼르텟, 쿼텟 뭐 이런 거 트리오 이런 게 있습니다. 쿼르텟 네 명을 말하고 있는 편성을 네 명을 말하고 있는 그럼 박세령까지 다 합쳐서 음란막이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명 쿼르텟. 아, 여자분한테 음란막이 드립을 치십니다. 이분. 예. 어쨌든 내가 억울해서라도 꼭 잘 되고야 말 거다. 라고. 껄림은 몽골 씨름하다가 항문에 꽃망울 터져서 아롱져라. 왜냐면 저번 방송에 껄림이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헛된 희망 주지 않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CGPC님이 정말 한번 벙커에 오실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반할지도 몰라요라고 개드립친 친들의 지구보는 네. 내가 오류역에서 잠복할 거다. 그리고 빡피디는 대학로에서 만나면 바닥에 침 뱉으면서 와플 사줄 거라고 네. 머릿속에서 계속 뽀삐뽀가 메아리 치고 있대요. 뭐 잘 되실 거예요. 노래방 가셔서 이 뽀삐뽀송을 한번 그분한테 들려주시면 더 잘 될 거다. 완전히 이제 뭐 마침표를 찍는 그렇게 되실 것이다. 뭐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바른 말 고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슝! 아이 싹! 다 타이밍 좀 맞춰야 돼. 내 급해서. 예. 슝 해보세요. 슝! 안녕하세요. 대대손손 경남 함양에서 주자학을 공부한 순수 우리말의 수호자 함주자 빡가는 인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바른 말 고운 말 들어보겠습니다. 돈 펠라치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학회 갔다가 네. 이분 동생을 만났어요. 아 동생이요? 어 저 동생 알아요. 아 그럼요. 돈 파이지리네 돈 파이지리네 씨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파이지리란 여성의 신체 상담부가 적어도 나주배 두 개 정도는 되어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당히 피지컬의 영향을 받는 고급 기술로서 네. 거유 혹은 C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남성의 방망이를 나주배와 나주배 사이에 고래 집어넣고 마찰을 가하며 쾌락을 느끼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쾌락 아니고 쾌락이요? 예. 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바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 고래를 잡은 남성의 경우 쓰라리거나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남성의 오이가 과즙이 많은 경우에는 몰라도 없을 경우 아밀라제 같은 윤활유를 도포한 상태로 해야 고통이 적습니다. 영어로는 T-fuck, 한국어로는 아, 한국어로 이거 못해요. 한국어는 뭐 목을 젖히기, 뭐 허리를 뒤로 젖히기, 뭐 이렇게 팔을 뒤로 젖히기, 뭐 이런 뭐 어디를 젖히다 할 때 이런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 기술을 구사하는 건 예. 상당히 확률적으로 적은 거다. 오픈 피지컬을 해봤어요? 기술이죠. 저는 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네.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빡가능님은 네. 네.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러니까 천밀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뭐 넘어갈게요. 네. 뭐 해보셨죠? 저요? 네. 아 저는 고기 뭔지도 몰랐어요. 거. 아니 고기 뒤로 젖히는 거. 아, 뭐. 아니 본인이 해놓고 뭘 뭔지 몰라. 아 이거 뭔지 몰랐어요. 나 그냥 사람 이름으로 얘기한 건데 아,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네. 네. 업다님은 혼자 되잖아. 이게 꼭 당겨가지고 멜빵땡이 쭉 당겨가지고 야. 근데 이게 또 남자도 어느 정도 이게 그러면 여성의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 특히나 껄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쉽사리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뭐 이런 뭐 파이즈리 같은 경우 전위를 이용하는 경우 파이즈리 포지션에서 바로 20cm만 더 방망이를 위로 들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재미있는 액션 게임 오랄 해저드가 가능합니다. 오랄 네. 해저드 이거는 네. 굉장히 되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임이죠. 그렇죠. 유저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뭐 오랄 해저드만 하는 게임방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거기 네. 많이 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이상 파이즈리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른말 고운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반코라는 코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반코 반코. 여기서 말하는 반코란 씨발. 저랑 좀 세대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단어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자문을 구해본 바 밝혀내고 말았어요. 자, 반코 현상은 남성들의 신제품 선호 사상과 여성들의 혼수 의식이 결합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과거 회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너에게 앞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도 뒷문을 열어줄 수 있다 라며 절대 뚫리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워 방어하면서도 뒷문은 빼꼼 열어놓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제갈량의 공성지계 같은 건가요? 예. 또 다른 방코의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 중 허리 윗부분만 공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요한 공략은 마이상 꼭대기 흔들바위 두 개가 집중 타격을 받고 그 외에는 쇄골과 목살, 귓구녕이 주로 공격받습니다. 반코는 청소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기술이며 성인의 겨우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도발용으로 상대편의 전력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전격적으로 그럴 걸림의 그 사용 어휘이고요.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40대 그럴 걸림, 30대 저, 그리고 20대 이제 20대 너 20대 아니냐 이제? 저는 이제 20대죠. 20대 20대 후반, 20대 막바지인 빡가는과 이제 20대 초반인 박세롬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목소리 여기 앞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 내가 네 나이를 몰라.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뭐 튕기는 거야? 이거는 이게 껄림 나이 때 40대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자, 수고하셨고요. 네. 바로 2주의 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슝.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빡가능의 2주의 가능입니다. 2주의 가능 속보입니다. 사망한 고 성환종 씨가 남긴 문서에 의해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36개 줄행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하게 장판결을 맡고 서서 지가 무슨 장비인 줄 알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증언과 경찰 조사 때문에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홍준표 지사는 도망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영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비야, 내가 그렇게 조먹었으면 경남기업 조질 때 미리 힘 좀 써줬어야지. 경남 도지사가 우리가 남이가 야, 근데 내가 궁금한데 지금 너 누구 흉내 내는 거냐? 아니 이거 게시판에 황봉알 얘기 나와가지고 황봉알이 있다면 나는 가옥거래 흑봉알이다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갈게요. 네. 실패. 해봐. 계속. 네. 계속 할게. 우리가 남이가. 조포용 깜빡 가면 콩밥은 돈 주고 사 먹어. 어차피 1년 살다 특사 받을 텐데 콩밥 원가 3,000원씩 하면 1억도 안 돼. 잠깐 이거 있잖아. 바야바 같아. 아니 뭐 다 둘째치고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 갈게요. 이거를 이게 못 알아듣겠지. 너무 청취자를 배려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갈게요. 아우 준포요. 내가 그렇게 처먹었으면 경남 기억 조질 때 미리 힘 좀 써줬어야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돌 선생도 한마디 거듭니다. 엑! 나 끝까지 버텨! 네가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조선당에서 부정은 증거 없으면 풀리는 거야. 배단 사고 났다고 해. 너는 본 적도 없고 받았다는 소식 들은 적도 없고 전부 나랑은 상관없다고 말하면 돼. 네 아래 것들의 일탈이라고 하면 돼. 그래야 차기 대선도 나갈 수 있어. 힘내 이 새끼야. 이상 씨발 족망한 개망한 첫 번째로 시도했는데 완전 망한 빡가능의 성대모사 2주의 가능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너 다음 주에도 이거 하면 죽여버릴까? 내가 이거 재밌을 줄 알고 원래 뒤에도 내용을 써놨었는데 그건 내가 잘라서 과감히 완전 망했다 씨발 다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후배 위하는 선배 성기경이 생각나네. 이게 이렇게도 웃길 수 있구나. 망한 걸로 웃길 수 있다. 연습 좀 할게요. 다음부터 하지마. 그냥 연습하지 마. 자, 바로 못했네. 2주의 불가능 가죠. 예, 2주의 불가능으로 가겠습니다. 슝. 자, 바로 이어서 2주의 아리송 가보겠습니다. 슝.
요즘 현대차 할인이 좋아요. 저금리 이자율도 싸고 뭐 100만 원만 주면 아반떼 같은 거 1년 유예로. 아, 진짜요? 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개꿀이 타겠다. 네. 바로 오늘 근데, 오늘 날짜부터 현대차에서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네요. 그래요. 아. 이게 씨발 웬 떡이냐 싶을 건데. 어, 예, 예. 그럼 요즘 차 사는 게 과연 좋을까? 아, 솔깃하네요. 이 오늘 아리송은 한번 이 이야기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아, 예. 아, 참고로 지금 그럴 거려면 현기차 사용하고 계시죠? 네. 아, 요즘 그 현대차들의 소형부터 중형까지 대부분 GDI 엔진이라고 GDI 그 엔진을 쓰는데 GDI 엔진이 진짜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GDI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아, 직접 분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 전에 있던 MPI 엔진은 실린더 밖에서 가솔린을 딱 뿜어요. 그리고 공기같이 실린더로 밀어넣어서 압축 폭발을 시켰다면 GDI는 말 그대로 공기 유입구가 아닌 실린더 안에서 바로 가솔린을 뿜어요. 그래서 바로 폭발시키는 엔진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급의 다른 엔진보다 출력이랑 토크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당연히 연비? 당연히 GDI가 높죠.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완전 개꿀이겠다 하겠지만 사실 얘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가솔린 인젝션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비싼 건 둘째치고 또 이제 압축비를 높이기 위해서 소음과 진동이 더 큰 건 뭐 애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애교라고 보기엔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야,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관리 안 해도 매연이 디젤보다 높게 나오는 거 못 본 척 한다라도 쳐도 그쵸, 이건 뒤로 나오는 거니까요.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엔진 실린더와 배기부에 카본이 존나 쌓인다는 거거든요. 아, 타슷한 거 찌꺼기. 네, 기존의 MPI 엔진은 흡기 밸브에서 가솔린이 나와서 카본을 씻겨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GDI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바로 뿜기 때문에 카본이 적체되거든요. 이게 엔진의 노킹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아, 노킹이 뭐죠? 네, 노킹은 실린더 내의 점화 플러그에 점화가 일어나기 전에 카본 찌꺼기 같은 것들이 가열되면서 점화 플러그보다 먼저 불이 붙으면서 조기 점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제때 실린더가 움직이지 못하고 엇박자로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따닥따닥따닥 뭐 이런 소리가 난다고. 이때 연비가 좀 떨어지겠네. 존나 떨어지죠. 예. 그럼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최소한 만 킬로에서는 흡기 밸브에 카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만 킬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옥탄가 높은 고급유를 써야 돼. 되도록이면 아반떼에다 고급유 넣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예. 만 킬로면 저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여의도 출퇴근하는데 출퇴근만으로 6개월이면 채우는 거리예요. 금방이네. 근데 이게 이 카본 제거하는 비용이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이건 뭐 네. 엔진 오일 가는 비용보다 더 네. 비싸네요. 근데 GDI 엔진이 보통 연비가 한 3%에서 5% 높다고 하는데 네. 이게 1만 킬로, 3킬로면 300km예요. 만 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만 킬로를 타면 300km를 네. 더 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심 연비 한 10km로 때리면 30m, 15,000원. 기름값 곱하기 하면 만 킬로당 한 45,000원 아끼려고 6개월에 한 번씩 30만원 줘가면서 카본 세척해야 되는 거죠. 관리비가 다 든다는 거죠. 근데 예전부터 차 타는 사람들이 GDI 매년 만 킬로마다 카본 제거하겠냐고요. 아, 그렇죠. 내가 볼 때는 1%도 안 해요. 내주에 뭐 매년 뭐 카본 제거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떡진 트레로 차는 거야. 더군다나 GDI는 그 특성상 존나 고압축이거든요. 카본에 낀 엔진 문제 생기는 게 어렵지 않은 환경인 거죠. 자동차 예전과는 달리 10년 타기 운동 안 해도 10년 탈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지금 GDI 엔진 차는 흡기 클리닝 안 해주면 쪼다대는 건 진짜 시간 문제예요. 씨발 팔기 전에 이런 장점이 있으면 이런 그 저 청소를 해줘야 되는 카본이 낀다는 단점을 알려주는 게 저는 상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 사는 분들 GDI 엔진의 단점 알고 사는 모르겠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고 내용에 그런 거 없을 테고. 사실 GDI 엔진 세계적인 추세는 맞아요. 근데 그럼 씨발 거기에 맞는 기술력을 키우든가 R&D에 돈을 더 투자해서 이런 GDI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팔던가 해야지. R&D는 뭐예요? R&D 그 저 이제 그 리서치 개발 연구 디벨롭먼트. 아이고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DI 엔진의 차를 산다는 건 사실 거의 반 가까이 필드 테스트용으로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아직 검증도 안 됐어. 검증 안 된 제품을 싼 값에 보내는 거구나.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하기엔 되게 좋아요. 출력 높아지고 연비 감소되고. 근데 그건 그때뿐이야. 불과 1-2년만 타면 바로 카본 끼고 세척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카본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완벽해지지도 않는다고.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로 점점 노킹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라고요. 최근에 그 차량에서 자연 발화해서 차량이 네. 홀라당 타버리는 사고가 몇 번 일어났는데 대부분 이런 GDI 차량에서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아, 예. 이런 게 문제죠.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요. 그동안 우리 현기차 가장 힘쓴 거 뭔지 아세요? 부동산. 땅 샀어요. 땅 샀어. 10조에 그것도. 소비자 필드 테스터로 만들지 말고 저는 이 돈 연구비로 썼으면 얼마나 칭찬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요즘 나온 GDI 엔진 이거 꼭 사야 되냐? 거의 이 정도면 사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아, 이런 단점을 알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뭐 싸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밀어내기 전략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말들이 일어나면 못 파니까 네. 계속 뭐 물량을 뽑으려고 이미 현대에서 차세대 엔진을 개발을 완료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남은 그 지금 GDI 새로 나오는 게 누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GDI 엔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기차의 GDI 엔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네. 많이 해요. 자. 이때까지 2주의 아리송이었고요. 유익합니다. 네. 자, 2주의 개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네. 지금 뭐 인사 아까 했는데 뭘 또 해. 업다님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보여? 아 뭐야, 내 거잖아. 아, 내 거잖아 이거. 네. 내가 다 써놨는데 여기다가. 빡가능한테 해줘. 알겠어. 빡가능 네. PD는 어떤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는 되게 잘 보이고 싶은 이미지로 포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안 좋아 보이는 모습들은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찌질함, 뭐 더러움, 뭐 크기 이런 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프로페셔널 퍼컵 아티스트 등단한 이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 픽업도 아니고 퍼컵이요. 맞아. 아티스트. 굉장히 핵직구죠. 네. 핵직구. 퍽 네. 퍽. 저는 퍽업 아티스트예요. 제가 아, 작년에 거였어? 등단했어요. 아, 근데 아, 네. 너 결혼 몇 년 전에 했는데 작년에 등단을 해 이걸로? 아 예. 네. 아 등단한 잡지가 있어요. 떡심이라고. 네. 떡심 문화사 타부 부문 가작입니다. 그냥 타부가 뭐 금지된 뭐 이런 네, 거죠? 금기. 금기. 성역. 네. 빡가능은 그렇다고 하고요. 업다님은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잘 보여야 되는 모습들을 다 봉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이런 류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렇죠. 이런 굉장히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네. 하지만 보통의 20대 남자들은 나는 왜 안 물어보니? 나 이제 끝난 거야? 원립은 이미 생식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 껄림은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 우리 껄림이란다 또. 이런 걸로 또 위로받는다. 위로받지 마. 인상 좋아졌어. 화면 잘 됐습니다. 미안해, 난 와이프가 있어. 뭔 소리야? 상관인데 그럼 나는 없어요? 아, 넌 그래도 하잖아. 너는 와이프가 없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없어줘야지. 많은 것 같아. 예, 네, 어쨌든 네. 계속 이 사람들한테 물은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한테 예쁜 모습 그리고 자신의 괜찮은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남자분들은 반대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스스럼 없이 내보입니다. 물론 남녀 사이가 무르익고 어느 정도 으쌰으쌰 마음이 오고 간디라면은 서로 장단을 보이고 이해하는 게 맞지만 고작 썸 정도 타는 사이에 알아가는 와중이라면은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남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술 한 잔 자시고 본인을 일컬어서 나 나쁜 남자야. 뭐 이런 자기 입으로 이발라 나쁜 남자야. 이럴 경우 여성분들 도망가세요. 되게 찌질합니다. 뛰어가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나쁜 남자 아니 나쁜 새끼일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받는 이미지 타격을 미리 계산해서 던지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고단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나쁜 새끼라는 거지. 난 이렇게 나쁜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여자가 항상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나무위키에 따르면은 나무위키는 NIKE가 옮겨간 사이트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나쁜 남자는 두 부류래요. 하나는 매체에서 말하는 그 나쁜 남자 매력적인 아 두부가 터프니까 터프가이 매체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나쁜 남자란 뭐 이거 아닌가요? 재벌인데 까칠한 재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크하다. 매력적인데 나한테 올인하지 않는 남자인 거죠.
그런 남자고 또 다른 경우는 매력적이나 사악한 남성. 연락 안 하고 잠수 타기, 상대를 호구처럼 부리기,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거나 욕하기. 그리고 이거 예. 이야. 이거 크게 읽어주세요. 질레사정 후 질레사정 후 무책임하게 튀기. 아, 껄림인가요? 반강제적인 성관계 믿기. 네. 하자마자 여자 버리기. 사기꾼 폭력 등 범죄 도구로 이용하기. 아, 나쁜 새끼들이죠. 자기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 놈들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매력적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도망가요. 얼른. 저랑 같이 도망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의견 부류는 선방 때리는 타입. 왜 DJ DOC 노래에 나오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나는 연락 잘 안 하는 타입이다. 그런 경우 있고. 이거 읽어줘요. 큰 소리로. 아, 이걸 좀 순화된 말로. 나는 보호기구를 착용하면 나는 못한다. 나는 콧눈 끼면 잘못 뭐 이런 부류들 있죠. 이런 말에 먼저 선방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맞추라. 아, 나쁜 놈이죠. 깎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천하의 개쌍놈들. 네. 그렇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하의 개쌍놈들이죠. 천하의 개쌍놈들. 박수름이 형이 지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장면 여러분들 보여주셨습니다. 장렬하게 사랑하고 있네요. 저는 안타까워요. 네. 뭐 모르겠지만 저는 다 잘하고 싶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여튼 이런 남자분들은 매체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나쁜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가 잘난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주변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런 분들도 자기가 꼬시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은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연락 잘 안 하는 타입인 거 감추고 처음에는 연락 잘하는 듯이 하고 피임 잘 안 해도 필수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넘어온다고 판단할 때 선방을 때리더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망가세요. 근데 왜 꼬시는 수법 중에서 고전적인 거 있잖아요. 막 칠렐레 팔렐레 연락 막 하고 잘해주다가 갑자기 자취 싹 감추는 거. 옹고지신 구분 신청이라고 이게 참 꼬시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연애의 수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들이라면은 이런 권법들을 통해서 연애 권력을 뒤집으시던가 아니면 그냥 놓으세요. 좋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모두 좋은 사람 많나요? 아, 이주의 개새끼. 네. 네. 좋은 사람 만나자. 이주의 불가능 괴참사에 이어서. 네. 네. 아, 차이점이라면 이주의 불가능은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겠지만 이건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편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 볼 때 내보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겼냐면 지금 거의 없다님이랑 빡가능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경직되고 있었어요. 자기들 얘긴가 봐. 찔리나 봐. 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성범죄 최강 타이틀 매치가 벌어져 있는 이곳 대학로 벙커원에는 입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범죄인들이 관람을 하러 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 작범들 많이 계시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제 옆에는 세계적인 성추행 식별권위자이자 전국 D컵 연합회 회장이신 박스롬이 해설위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 누구시죠? 박씨인데 되게 높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빡가는 네. 성대모사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네. 야, 박 의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는 성추행 세계 4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계, 종교계, 예술계 네. 문화계 죄송합니다. 네. 인사들죠. 최근 들어 독보적인 두 거물개가 붙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가 벌어졌던 메이웨더와 파큐아오의 경기 이상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정치계가 캐디부터 마당까지 막 들이대는 인파이터라면 그냥 읽으면 안 될까요? 그냥 읽자. 종교계는 목사실로 불러들여 살짝 빨리고 빠지는 아웃복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신도들을 직접 벗기지 않고 손 안 대고 빤스를 내려보라고 한다든지 하는 유형이 많지요. 아, 그래요. 아무튼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1회전 들어가기 전에 양 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루사미나티의 수장 거의 쌌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쪽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먼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 종교계의 탁월한 변신력과 지칠 줄 모르는 발기력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치고자 조직된 비밀 조직 일루사미나티의 수장 네. 네, 풀발기 거의 쌌다입니다. 네. 네.
이야 아, 이거 이름 네. 멋지네요. 아 멋있죠. 일루스아미나티. 일루스아미나티. 다음. 사실 이게 뭐 한국 종교계라고 말하긴 했는데 어느 특정 종교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저희 조직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비밀 조직이라는 점.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저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여신도 몇 명 건드리는 것 그런 따위의 업적으로 업적으로는 저희 일루스아미나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네요. 그럼요. 일단 신도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공이 최소한 네 자리 이상. 아 그렇죠. 그리고 호적에 빨간 줄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빨간 줄은 없는데 성병 1회 감염 있다. 네, 성병 1회 감염도 저희가 빨간 줄하고 동일하게 이야. 쳐줍니다. 아, 성병 중에서 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 비임균성 요도염 이거 성병 쳐줍니까? 그거 안 돼요? 아, 네. 예. 전염성이 있는 성병만 성병으로 예. 쳐주면 돼요. 거의 없다 이런 거 자주 걸려서. 네. 예.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이신 먹는 거 많이 봤어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런 이 세속적인 일로 흔들려서는 이런 저희 일루스아미나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단체예요. 다음으로 세계 최초 스마트 조찌 개발 업체 커팅마이스터 대표 싹둑 가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화학적 것에 가린 물리적 것을 주장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 조찌 개발 업체 네. 커팅마이스터 대표 CEO 싹둑 가능 인사드립니다. 저서로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체위, 부자 아빠, 간통한 아빠 등이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제가 미국 MIT에서 성범죄를 원천 방어한 스마트 조치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넓히고 학문을 닦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개 스마트 조치안 성범죄들의 성기에 피가 몰려 커졌을 때 강한 사이렌 소리로 삐뽀 삐뽀 지금 이 새끼의 조치 커지고 있으니 전방 30m에 계신 여성분들은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과 함께 3분 이상 발기가 지속되면 자동으로 다이아몬드로 조각한 면도날이 조슬 싹 잘라주는 커팅 기능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메디컬 의료 용품입니다. 아, 그래요. 벌써 의료기기 업체 스타트업 기업 중 괄목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학부생들과 전 세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성범죄들의 대다수가 성누리당 혹은 생누리당에 포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 그 무문의 명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종교계 대표로는 거의 쌌다님이 그리고 네. 정치계 대표로는 싹둑가능님이 대표로 나와주셨는데요. 자, 네. 양당의 대표님들을 한번 그 우리 박세롬이 위원님께서 네. 예상을 좀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상하고 마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네, 네 그렇답니다. 뭐야! 이게 전문위원으로 모셨는데 이놈의 기준에가 딴정진공 업로드 때문에 지금 딴짓만 하고 있어요. 원고만 썼어요. 그래서 야, 자 바로 그럼 1회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회전 거의 쌌다님의 선제 공격. 선제 공격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일루스아미나티의 첫 번째 타자는 아쉽게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야. 아쉽습니다. 현재 지금 깜빵에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분 말고도 뭐 공기처럼 에어처럼 네. 하늘로 날아가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네. 예. 사실 그분이 나오시면 이 시합 여기서 그냥 종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오시면 여기서 그냥 장이에요. 장. 아, 그렇죠. 예. 하늘로 날아간 장이다. 네. 그래서 불륜하다가 죽은 사람을 니네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 이긴 사람 없죠. 네, 동키 아빠는 피고하다 죽었지만 우리 장 어르신은 불륜하다 죽었습니다. 네. 순교장가요? 아, 예. 아니 부자 아빠 간통한 아빠에 들어가 있어 챕터 1에 이분 이야기가 써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 7가지 체위 중에 챕터 4번을 이분이 또 채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어 체위가 이분 작품이죠. 네. 네. 반드시 체위에 이분의 독특한 체위가 있는데요. 네. 그 팔은 위를 향한 디귿자 모양, 다리도 위를 향한 디귿자 모양, 나이키 모양, 영 나이키 모양을 그렇죠. 하신 어딘가 굉장히 하기 힘든 스파이더 체위라고도 하죠. 어딘가에 힘써서 매달리고 있는 예. 듯한 예. 형상을 취해주시면 그렇죠. 이분의 체위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한 손에 꼭 뭘 하나 쥐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벗은 옷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또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저희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아 이분이 무려 한기총에서 고문을 지내시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금난교회. 금난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난교회. 금난교회 담임 목사이신 분입니다. 바로 김홍도 목사님이십니다. 자, 저희 김홍도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다재다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은 예, 단순히 불륜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불륜부터 시작해서 각종 고소 고발, 네, 교회 돈 횡령, 예. 국제 사기, 공문서 위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크라임 씬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험을 아주 드높이신 분이십니다. 이분 트리플 크라운 이상이네 이게. 그렇죠. 이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그렇죠. 물론 일부. 일부라는 거. 일부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거 그렇죠.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기총 대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부. 이게 범죄의 그랜드 슬램을 이뤘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이분을 따르는 신자들은 여전히 많다. 그렇죠. 자, 저희 김홍도 목사님은 일찍이 개척교회에 불과하던 금란교회를 지금 무려 1만 석 규모의 초대형 성전으로 키워내신 자수성가형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이분이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이룬 이면에는 신도들에게 헌금 적게 하면 암에 걸린다. 자, 암보험 들 필요 없이 그 돈을 헌금하면 암에 걸릴 일이 없다. 등등의 굉장히 과감하고도 창조적인 설교 논조들이 있었고요. 또 이걸 또 그대로 충실히 따라준 교인들의 열렬한 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교인분들의 네. 이 근거가 뭔지 믿음의 그렇죠. 근거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암에 걸리면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할 걸. 내가 돈을 아끼다 이 꼴이 났구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자책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98년도에 이분과 네. 우리 어머니가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뭔데요? 우리 어머니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좀 믿지 않았어요 그 말. 떡은 주로 다 자다가 나오죠. 네. 아니 그런 의미로 엄마가 쓰지 않았어. 그렇겠죠 물론. 예. 아무튼 98년도에 이미 이분이 교회로부터 한 달에 받는 월급이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연봉이 3억이 넘네. 98년도. 98년도 이미. 이미. 그 돈을 보면 생활비 500만 원. 야. 판공비 500만 원. 구제비 900만 원. 구제비가 뭔가요? 구제 옷을 산다는 건가요? 남대문 매장 가나? 그게 아니라 네. 이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여성을 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의 추종을 오래된 제비에서 구제비 900만 원 그리고 구제비로서의 품위 유지비 1000만 원 네. 그게 98년도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그 두 배가 넘는 돈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네. 물론 여기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호방함은 기본 옥션입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불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고도 이걸 다 돈으로 때려막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십니다. 시사매거진 2580의 방영을 막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썼고요. 근데 이 시도가 실패하고 시사매거진이 그대로 방영되자 반박 내용을 광고로 내는데 3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야, 돈으로 다 막네. 그렇죠. 할 테면 해봐라. 내가 다 막겠다. 이 돈은 자기가 번 게 아니라 헌금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이런 장대한 기상 정치계에는 없죠. 그렇네요. 네. 한방 맞았습니다. 네. 스케일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오신론으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기적인 유전자나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쓰신 분이신데 로스 오브 에르 리처드 도킨스조차 이분의 크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남아시아 대지진이 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남아시아는 예술을 안 믿는 국가들이 많아서 천벌을 받았다. 이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청난 희생자를 냈을 때는 피해 지역이었던 뉴올리언스가 동성애 축제로 유명한 곳이라서 하느님이 태풍을 보내 싹 쓸어버렸다. 이런 엄청난 드립을 치셔서 이 리처드 도킨스마저 할 말이 없다. 입을 막아버린 분입니다. 먼저 재산 문제. 김 목사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집은 모두 다섯 채였습니다. 대지 130평에 건평 100평의 목사관. 시가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기자와 만나서는 단둘이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어느 요관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그 자기가 이부자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부흥한 사람이 이럴 수 있냐? 김홍도 목사는 국내 전 일간지에 무려 5억 원이 넘는 광고를 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강원도 인제의 호화별장. 건축비 3억여 원은 교회 돈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아들 이름으로 16억 원대의 땅을 매입하면서 교회 돈 8억 원이 중도금으로 전달됐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 났을 때 일본이 기독교를 안 믿어서 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목사님 좀 있으면 나오십니다. 예, 어쨌든 잘 들었고요. 예. 이 어떤 그 금전적인 스케일, 그렇죠. 이 호방함이 전 세계를 정치계에서 과연 이 정도를 막으실 만한 분이 있는지 첫 방부터 세네요. 네. 너무 센 상태가 벌써 게 아닌가. 벌써 기록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인스파이트로 들어오시니까 가능. 점점 아웃파이팅 스타일로 반격을 피하면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성범죄자. 자동. 저 싹둑 가능님. 네. 제가 소개할 때는 기다렸다가 내 발을 받아줘. 아니 왜냐면 많이 얻어맞다 보니까 너무 급해 지금. 빨리 알겠습니다. 출동해야 될 것 같아. 때려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소개 멘트를 해야죠. 아니, 소개 다 했어. 중간에 출동. 자, 네. 자, 출동. 자, 지금 보시는 저 성범죄자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기술을 선보인 개새끼입니다. 네. 자기 동생의 와이프. 이런 기술을 선보인 사람은 없죠. 필연적인 네. 기술이에요. 성진국의 아주 그 어덜트 비디오에서 나온. 그렇죠. 한국이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주 필연적이고 후한무치하고 후장유치한 범죄자입니다. 성경을 건드리는 성범죄자입니다. 자, 사건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의 남편은 외항선 선장으로 일하다가 1995년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생활고를 겪습니다. 이 피해자는 2002년쯤에 이 문제의 범죄자가 이분을 1년 계약직으로 땡땡금고에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세수씨, 어느 기업 회장님하고 골프 치다가 이런 조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카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카가 자녀도 있다. 있는 피해자였군요. 학자금 부탁을 했는데 응하시더라 라며 피해자를 올라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기쁜 나머지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이 피해자를 이야기하자며 오피스텔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날씨가 덥다며 화장실로 가 씻고 나서 반쯤만 입은 채로 나오더니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팬티까지 다 벗어서 버립니다. 네. 이게 이 행위가 딴질보 사옥에서 밤 11시 반이 지나면 빡하는님이 나오는 행태와 비슷해요. 물론 힘으로 어떻게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미수에 그칩니다. 이런 성범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런 성범죄가 가족 간에 이런 피해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욕보이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행동이죠. 자, 자, 이분의 이름은 김형태입니다. 김형태. 근데 이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 내용을 공론화시키니 이런 아주 후한무치한 뭐 말들을 갑자기 토합니다. 제수씨 쪽이 2004년 17대 총선 때문에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한 사건이다. 지역에서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이다. 라며 마치 피해자가 한 피해 내용에 자기에게 공갈 협박 사실처럼 뭐 흠집은 얘기를 하는 거다. 라면서 개소리를 하다가 증거가 점점 모이고 이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큐. 정말 실수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마지막 남녀의 관계까지는 안 갔다. 정말 실수는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의 관계까지는 안 갔다. 안 가고 가면 내가 이 녹취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못을 했는데 관계는 안 했다. 술은 마셨는데 뺑소니는 안 했다.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자 김영태가 의도하는 반은 안 했다에 방점을 찍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건은 강간 미수 사건인데 자기의 의지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면서 사건을 흐리죠. 그리고 이 존나 웃긴 게 이 사건을 얘기하는 지금의 현장이 조카에게 자기 변명을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 엄마를 실수로 건드리려고 했으나 안 했다. 관계를 맺진 않았다. 뭐 꽂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개새끼가 다 했습니까. 얘의 존재는 마치 그 업다님의 코딱지 닦은 휴지만도 못한 인간이라 낙인을 찍을 수 있겠죠. 자, 세 가지 콤비네이션. 고인능력. 자기 동생 와이프입니다. 가족 붕괴, 후한무치. 누가 이 김영태 선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1라운드부터 세죠. 그랜드 슬램과 그렇죠. 트리플 크라운 간의 대결이네요. 야, 도저히 뭐 저로서는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전문가가 좀 판단을 해주나요? 박 위원님, 1라운드 결과
좀 발표해 주시죠. 1라운드는 크게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 비용입니다. 네, 얼마나 비용. 많은 비용을 들였는가. 네. 두 번째는 얼마나 구체적인 대상이 제시되어 있는가. 네. 세 번째는 얼마나 뻔뻔한가. 네. 뻔뻔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비용의 부분에서는 비용은 저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 재비로서의 면모와 시장비로 1,900만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 3억을 쓰셔서 많이 쓰셨고, 하지만 대상과 뻔뻔함에 대해서 덜 하셨다. 아, 이분이 지금 뻔뻔하지 않나? 이분이 뻔뻔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범죄 타이틀 최강 매치니까요. 최강자를 선별하는데 좀 부족했다는 얘기군요. 성범죄에 있어서의 가족을 상대로 한 거에 비해서. 그건 당할 수가 없네. 그래서 1라운드의 승자는 김영태인가요? 싹둑 가능님? 싹둑 가능님입니다. 네, 저의 선수가 이겼습니다. 1라운드의 승자는 싹둑 가능님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바로 2회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싹둑 가능님. 첫 번째 범죄자에서부터 저 업다니아 버라이어티함에 놀랐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의 스케일과 범죄 버라이어티함 많이 밀렸는데 패륜성과 민첩함과 이 뻔뻔함에서는 아직 제 선수들을 능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모실 선수는 그 화려함과 방대함과 꼼꼼함과 치밀성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보스급 몬스터를 내보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선수는 해외 용병입니다. 네. 해외 용병인가요? 빨리 성누리 당해서 이분을 스카우트해야 될 사람입니다. 네. 자, 추격. 자, 베르루스쿠니입니다. 야, 베르루스쿠니. 자, 베르루스쿠니. 기가 막히죠. 예, 2011년 12월 12일에 퇴진한 세 번의 총리를 한 10년간 이탈리아를 집권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상큼한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30대 이미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민영 방송사인 미디어셋을 사고 여론 조작과 관리에 들어갑니다. 좌파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로 경제 총리 이미지로 집권을 합니다. 자, 누가 비슷하죠? 그가 총리직에 당선되자마자 공영방송인 라이를 장악합니다. 지금 MBC랑 비슷하네. 그렇죠. 라이의 이사회 5명 중 자신의 측근들로 3명을 채우고 사장은 그의 오랜 신복으로 임명을 해버리죠. 정수장학회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거기간 중 섹스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하셨죠. 점점 세집니다. 이탈리아 여성들이 아름다움으로 간간이 사라지는 것은 무리다. 자, 씨발. 제가 대단해서 콧물이 나와요. 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점점 세집니다. 아가씨들은 나이 많은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 여자들이 나와 결혼하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발언을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모델이 한 분 있어요. 1996년 미스 이탈리아 선발의 6위 입상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 선수가 건드려요. 그러더니 장관됩니다. 아니 96년도 미스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건드리더니 장관을 시켜요. 불과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네, 20대 후반까지도 안 가죠. 몇 년도에 장관 시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안 해서. 근데 장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당신에게 당장 달려갔을 텐데. 놀라운 말이죠. 야, 이탈리아 놈들은 존나 낙천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그렇죠. 이런 거 있죠. MB가 이런 말 했죠. 안마방에 가면 좀 못생긴 여자를 초이스해야 된다. 그래야 서비스가 좋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분은 지금 종편과 케이블계를 종횡무진하고 종횡무진 주름 잡고 댕기시는 뻔데기예요. 여가부는 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새끼 한 잡아가고. 그리고 절대로 업단님의 선수들이 모두에게 초필싸기. 야, 유일하게 고영욱 씨만 깰 수 있어요. 자, 이 초필싸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자,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인가요? 예. 너무 강수 아닌가요, 이건? 베르루스쿠니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17세 또 뭐야? 17세. 17세였던 17살.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 마루구
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섹스를 한 혐의로 기소된다. 그리고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엘 마르고 이분입니다. 석방하기 위해 이분하고 한번 하고 이분을 또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많았습니다. 야 그래도 버리질 않아요. 챙기주의까지 합니다. 우리 네 우리 있네.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한번 사이에. 네. 현재 77세인 베를루스쿠니 전 총리는 자신의 호화빌라에서 종종 심야 섹스 파티를 벌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밀 파티를 뜻하는 붕가붕가 파티라는 소거를 유행시킵니다. 아 진짜 붕가붕가 파티? 예, 실제로 이 당시 때 붕가붕가 파티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학의 씨가 얘기를 한번 카피를 했었죠. 아니 나이가 77세인데 씁니까? 예, 그리가 저로서는 사실 되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의 버라이어티한 전과가 드러납니다. 재임 기간 중에 저질렀던 탈세, 뭐 불법 도청, 정치인 매수 등의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선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네. 이게 한 그 개인의 비리에서 이제 국가적인 거의 이제 국가적인 스케일로 넘어가기 시작. 이탈리아를 갖고 왔어요. 야, 용병이죠. 누가 이겨요? 예. 이거 용병이니까 약간 점수 차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예.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용병도 뭐 용병 나름이고요. 아, 예.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한 용병이고 뭐 아, 이런 어떤 그 국가급 어떤 스케일을 보여준 베를루스쿠니의 맞설 거의 사따님의 2회전 상대는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치계에서 너무 큰 인물을 데려왔다. 예. 그래서 저는 떠오르는 신성과 그리고 전통 강자 두 명을 붙여서 태그로 대항하겠습니다. 태그팀으로? 네,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예, 2회전의 첫 선수는 저희 일루사미나티에서도 굉장히 떠오르는 신성급의 선수를 내보내겠습니다. 예. 아 일단 저희는 선수층 굉장히 두터워요. 이 전공 분야가 물론 뭐 이제 다양하네요. 그럼요. 뭐 성폭행, 뭐 저기 뭐야 혼인빙자 가늠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약삭 발음이 거의 뭐 지존급에 이른 선수를 먼저 한 명 내보내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너무 멋있다. 제 바로 김성국 목사입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나이도 젊어요. 나이도 젊은데 이분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예. 하지만 대부분 남는 시간은 골프를 쳤다고 전해져요. 예. 아, 캐디피가 싸니까. 아 그렇죠. 네, 필리핀에서 골프를 치다가 마음에 드는 필리핀 소녀들을 소녀들입니다. 예. 아, 성년이 안 된 소녀들이죠. 네. 소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네. 모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하고. 야 이건 이제 개새끼네 이거. 네, 이사 개새끼죠. 씨발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한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 자 도망을 치면서 근데 얘가 그냥 도망만 쳤느냐? 아니죠. 이 소녀의 부모들이 네. 네. 이 자기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 한국인 지인을 한 명 불러다가 땜빵을 해놓고 한국으로 싹 도망칩니다. 그리고 야. 한국에 딱 와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야. 이 새끼가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현지에 청부업자들을 고용합니다. 청부업자요? 예. 살인 청부업자 말하는 거죠? 무슨 청부업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야. 야 이건 진짜 목이 안 나온다 진짜 이 새끼는. 그래서 이 또 목사야 근데 네, 목사죠. 와 진짜 대단해. 그래서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 시도마저 발각됩니다. 이미 필리핀 그 피해자 측에서 야 나 이런 사람은 처음 알았어요. 경찰을 불러다 놔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그 고용한 청부업자들은 피해자 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청부업자 중에 한 명이 경찰한테 잡혀서 싹 불어요. 누가 시켰고 얼마를 받았고 심지어 해코지를 하는 차 안에 이 목사 새끼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야 이런 어마어마한 새끼입니다. 여기는 국가적인 어떤 범죄라면 여기는 국가를 넘어서는 그렇죠. 인터폴한 대건 잡혀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입니다. 스케일을 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이 사실마저 발각이 되자 또 한국으로 도망을 옵니다. 야 무슨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마회 회장의 이 정도면 범죄 스릴러. 국제 범죄물이에요. 이 정도면 영화 한 편이네요. 그래서 칩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자의 기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가관이에요.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귀가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그냥 마귀였는데. 아 그렇죠. 마귀가 들어와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마귀가 들어와서 아이고 또 청소년자들을 고용해서. 엔젤 아트인가 영화. 네. 아무튼 뭐 그런 새끼입니다. 네. 뭐 태그의 한 축으로서. 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전혀 뭐 부족함이 없다. 아, 근데 놀라운 건 이게 태그 팀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있다고. 어, 이거보다 센 게 있나요? 당연하죠. 네. 전통 광고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등장합니다. 아 지금 자기 소유의 벤틀리 차량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 아 저 차량이 국내 20대도 없는 차량이에요. 연예인도 초 울트라 A급 아니면 탈 수 없는 차죠. 에이. 아 외모가 당당하네요. 저런 대머리 씹새끼가. 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목사. 전 학교 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아 말 많은 숭실대. 그렇죠. 야, 세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원로위원. MB의 친구. 한국 기독교계 거두. 아 귀두 아니고요. 아, 네. 개새끼가 네. 대가리가 귀두처럼 생기긴 네. 했어요. 바로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은 무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네. 세 사람 네 사람도 아니고 무려 다섯 명의 여신도와 문화발식으로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교회 다녀야 되나? 아. 네. 아, 굉장히 탄탄한 정력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아, 네. 아, 대머리는 힘이 좋다 아. 속설을 온몸으로 증명한 목사 새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불륜 사실이 들통난 후에는 아,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여자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면서 지도자에게 여자 몇 명 따라 붙는 것은 무려 성경적이다 아. 라는 엄청난 주장을 한 새끼입니다. 아, 그렇죠. 아담도 이브에 문제가 있었고요. 아, 그렇죠. 불륜 상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집사, 권사, 비서 네. 위아래 가리지 않고 일단 여자다 싶으면 쑤시고 보는 놈입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소망교회 아니고 욕망교회죠. 이 새끼는 무슨 교회에다가 할렘을 차리려고 했나 봐요. 자, 이 사람의 불륜 생각이 얼마나 대담했냐면 같은 교회에서 예? 이분을 위해서 다른 신도들에게 아,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깡패짓거리까지 서슴치 않던 권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대파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용역 깡패처럼 부렸던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이 권사가 실권에서 밀려나자 문건을 통해서 이분의 불륜 사실을 싹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짓은 성경적이다 라는 헛소리를 멈추지 않은 분이죠. 네. 네. 비서 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분과 미사리 카페에서 예. 데이트를 즐기면서 이 엘량의 손을 부벼잡고 네가 나의 마지막 여자다 라고 네. 절정에 들이붙이신 야, 분이에요. 아주 로맨틱하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추궁을 당하니까 아 그건 엘량이 나의 마지막 비서라고 말한 겁니다. 라는 절정의 애드립. 이런 절정의 위기 관리 능력. 예. 야, 이런 분입니다. 아, 제가 여기서 그 미사리 카페를 제가 그 20대 때 가끔 갔어요. 네. 왜냐하면 아 누구랑? 아예 저희 그 엄마랑 갔겠죠. 엄마랑. 우리 어머니가 아 진짜 아 진짜구나. 우리 어머니가 10시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요. 그럼 12시쯤에 이제 어머니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다 어머니 친구들은 다 이제 애들 대학 보내고 그렇지. 이제 뭐 자식들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 남편 저녁밥만 차려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자유. 그러니까 수영장에 갔다가 이제 저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시고 어머니 내부를 모시고 근처에 한정식집 가가지고 뭐 6천 원짜리 뭐 이렇게 싼 뷔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쌈 뷔페, 보쌈 뷔페 같은 걸 드시고. 이제 거기 한 1시 반쯤 도착하셔가지고 라이브 카페에서 맥주 한 병씩 드시면서 수다 떠시는 거지. 한 4시간 정도를 내가 그래도 참고 그 운전을 해드려. 어머니도 맥주 한잔 하시니까 이제 운전 못하니까 운전 제가 하시니까. 운전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 용돈 한 2만 원씩 세 분 어머니 빼고 세 분 정도가 한 2만 원씩 주면 짭짤한 용돈벌이가 돼요. 메뚜기 근데, 뛰셨네요 메뚜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난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머니들 뭐 하면서 음악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할 게 없잖아. 이제 난 어슬렁어슬렁 밖에 담배 피우면서 예. 이렇게 구경을 하면 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드립 치시는 분들 여자 앞에 대 뻐꾸기 날리시는 분들 정말 끈적끈적한 분들이 와요. 심지어는 거기서 반고를 가시는 분도 봤어.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네. 40, 50대 네. 남자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보통 주류가 40대 네. 후반에서 아. 50대 초반. 네.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아니요, 그 정도도 있고 정말 어린 분들도 계세요. 20대 초중반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30대나 20대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 대학로나 홍대 가듯이 그렇죠. 그분은 여자와의 데이트 장소라 미사를 가는 거 바로 자동적으로 미사를 갔다 오는 거지. 그 20대 걔는 무슨 죄야? 거기 가서 한물간 노래나 듣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자꾸 손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고. 네, 어쨌든 그 장면을 그런 식으로 목도를 했네요. 제가. 아,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분은 그 목사님이었나? 하지만 우리 네. 목사님은 네. 완코하셨다는 거. 아, 한코 한코 하셨다는 거. 네. 아무튼 성경적이다. 네. 아, 네. 아무튼 이런 분입니다. 세네요. 그리고 지분 지금 이분 또 오랜 시간 불륜 관계를 맺어오던 김모 권사에게 예. 아파트 사주고. 이야, 이것도 뭐 헌금 들어온 걸 갖다가 개척해버렸네. 그렇죠. 그리고 이 문건을 폭로했던 권사, 자기 수족처럼 부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시켜서 차를 사다 주고. 예. 운전하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집에 오디오를 설치해주고. 아, 이거 홈피어터 아니에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돌봐줘라. 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폭로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은퇴한 지금으로도 지금도 교회로부터 연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연금. 씨발 이거 연금이라고. 연금이라고 해야 돼? 뭐야? 셀프 해야 연금이죠. 지가 지교에서 지돈 빼서 쓰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생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지돈도 아니지만. 물론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문제예요. 이분들 뭐 야, 저 좋다 이길 수가 없네. 자 미사리에서 뭐 그런 행태를 봤지만 이건 정말 미중유의 행태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뭐 보통 낯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이런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는 행동들. 사실 저희가 이 그 떠오르는 신성급이라고 했던 이 김성국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아 좀 아껴 놀라 그랬어요. 네. 아꼈다가 이 새끼가 좀 더 거두로 성장을 하면 써먹으려 그랬는데. 아 정치계가 너무 세게 나오는 바람에 예아 그리고 뭐 거의 뭐 어벤져스급의 성범죄계의 어벤져스다 그렇다. 저는 또 놀라운 게 이런 놀라운 어떤 행위를 보여주신 분들에 대한 우리 빡세롬이 위원님의 평가는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빡 위원님 평가해 주십시오. 네, 강한 선수들이 난무해서 정신이 지금 좀 혼미한 상태인데요. 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 여성들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파렴치함을 느끼느냐. 아, 감정이입을 해봤다는 거야 지금. 아, 진짜. 그런데 이제 싹둑가능님이 내놓은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약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네. 77세임에도 아니, 사용했을 것 같은데 아니 77세인데도 불구하고 비밀 파티를 이렇게 벌인 거 보니까 아 비아그라 이런 어떤 약을 사용하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 약은 본인에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거의 썼다님이 내놓은 선수 경우에는 남한테 썼어요 수면제를.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뭐 압도적이다. 거의 압도적이다. 네. 그리고 언어적으로 후려치기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도 봤는데 싹둑가능님이 내놓은 선수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으로 간간이 사라지는 것은 무리다. 뭐 이런 발언을 사실 이건 정말 강해요.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거의 쌌다님이 내놓은 선수 경우에는 뭐 네가 나의 마지막 여자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아, 그거보다 센 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네. 네. 근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특성을 약간 반영해야 돼요. 왜 이탈리아 남자들은 지나가는 여자가 막 울고 있으니까 소녀여 거기 바닥에 네 보석이 떨어지잖아 뭐 이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우선 작업이 생활화돼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쌌다. 예, 거의 사다님의 승리. 야, 역시 한국 종교계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이게 1대1 대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벤져스 2를 봤는데 거기서 이만한 긴장감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마지막 3차전이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시작하기 전에 네. 기권 선언합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종교계 이런 현란한 플레이야. 상상을 뛰어넘는 그렇죠? 특공 기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기권 선언을 하는데 제가 또 준비한 선수가 있긴 있어요. 아까 태그 매치로 한번 달렸죠? 그렇죠. 삼총사로 나갈게요. 자, 기뉴 특전대 본가는 생뉴 특전대 출동! 자, 첫 번째 생뉴 특전대 소속 선수는 김학의입니다. 예, 특별 기술로는 별장 가면 무도회 네. 그리고 강원도 쇠사슬 본디지 클럽
그리고 접대용 3-3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그랩 윤창중 선수입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나라 돈으로 외교하라고 떠난 자리에서 쌍방을 원앙 소리 딸랑딸랑 거리며 처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기술인 그랩을 선보였습니다. 비교적 아주 최근에 신기술이죠. 신기술. 신기술은 센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자잘한 것만 있어. 마지막 생유 특전대 소속 선수는 박희태 선수로 가족들의 젖꼭지를 비트는 기술인 찌찌뽕을 혈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선사하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3명의 전투력을 합해도 목사 단 한 명의 공격력과 그래플링과 타격에서 보여주는 노련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 번째 라운드에선 제가 과감하게 기권을 선언합니다. 아, 좀 아쉬운. 죄송합니다. 예, 지금 2차전까지 아주 강력한 선수들이 아니 절대 정치권은 못 이길 것 같아요. 붙었는데. 목사하기를. 아니, 여기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종교계는 치트키를 썼다. 쇼미더머니를 치고 시작을 하는. 거의 이건 뭐 아무거나 막 집어도. 거의 사탄님을 이기기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랩 따위 기술이야 뭐. 어쨌든 결과는 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사탄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안 볼 순 없겠죠. 아, 근데 이분을 또 여기서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네. 뭐 이따위 경기를 또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사와 불륜. 아, 그러면 바로 이분이 떠올라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자, 이분입니다. 자, 대한민국 목회자 불륜의 마스터피스. 불륜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켜. 내가 불륜이고 내가 매독이며 내가 라임 사네요. 아, 내가 매독이며 내가 복음이다. 삼위일체. 아, 그렇죠. 모라일체 경지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아, 이분은 뭐 불륜 빼고라도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기복신앙의 삼위일체 사상을 파격적으로 기독교에 접목을 시켜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영적으로 평안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게 정계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있죠. 그럼 아까 황경 선생님. 아, 그럼요. 내 눈을 바라봐. 아,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성병에 안 걸린다는 말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순복음교회를 한국 최고 규모의 교회로 키워내신 교회 재벌입니다. 아, 50만 신도. 아, 그렇죠. 이분은 뭐 거의 지금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고 언론사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죠. 또 이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뭐 말만 나왔다면 종북이다 이 새끼들은 간첩들이다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교회 3대 세습을 완성했습니다. 자, 원수는 미워하지만 원수의 방식은 배우는. 아, 이건 뭐 현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다. 야, 성경적이네요. 그렇죠. 아, 이분의 불륜 적에게서도 배울 건 배운다. 그렇습니다. 이분의 불륜 행각은 너무나 예술적이고 아름다워서 무려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우리 예술의 나라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것도 파리 에꼴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 하고 파리 국립 오페라단 최초로 한국인 소프라노로 활동했던 정기선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상대로 예기치 않은 사랑을 나누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 정기선이라는 여인이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희대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하는 나오는 족족 그냥 그렇죠. 큰 영감을 주게 되죠. 이 소설은 한국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다. 네. 한국 출판사상 가장 아름다운 불륜 고백서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네. 매독슨 가운데 딸이라는 이런. 참고로 이 책은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나올 때마다 전량이 완전 매진 이야. 완판의 신화를 이루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이제 뭐 이 책은 구립 도서관, 시립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도 누군가가 목사님과의 예기치 않은 사랑 이 챕터만 뜯어가는. 이야, 얼마나 아름답길래. 너무 소장하고 싶은 거야. 이런 그래서 지금은 국립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 국립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부 모험한 자들이 그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이분을 따라보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죠. 아, 그래요? 바로 우리 매독 조용기 목사. 야, 이름에서 보여준 중압감. 아, 그렇죠. 누가 매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매독이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잡한 질병이다. 아,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오래된 이분, 병이군요. 아, 그렇죠. 이분이 정말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로서 이 세상에 가장 추악한 병을 내가 직접 겪어보겠다. 나를 포함해서 내 와이프도 한번 같이
성경적이네요. 성경적이죠. 야, 내가 먼저 전파하는 것처럼 솔선수범 내 두고 전파하는. 아, 그렇죠. 야, 이런 아주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분이에요. 그 누가복음인가 보면 네. 예수님이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서 내가 그 바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나를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다른 방법을 있으면 쓰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은 자신을 쓰시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은 어떤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죠. 어떤 매독의 고통을 이런 매독의 고통을 나 말고는 아무도 겪지 말라. 내가 대표로 걷겠다. 인간의 정말... 죄를 짊어진 것처럼. 근데 뭐까지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막판에는 정말 눈물 나는 어떤 감동이에요. 감동까지 있네요. 그렇죠. 한치 양보도 없는. 하지만 이분이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은 루머입니다. 아직 확인된 그렇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정말 나는 매독에 걸린 적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피만 뽑으면 돼요. 그렇죠. 병원에서 검사 한 번이면 바로 네. 그렇죠.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코너. 예. 한치 양보도 없는 그야말로 대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사실 도저히 이 결과를 비록 빡가능님이 중간에 기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생류 3대장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선수들이었어요. 생류 3대장은 네. 어떤 잔기술을 잔기술을 어떤 자신을 대표하는 기술로 예. 승화시킨 완전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팔아야 아, 이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대단히 놀랐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거두는 이길 수가 없죠. 거두는 박세롬이 위원의 어떤 종합평가와 예. 최종 승자의 발표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럽고요. 마지막에 목사님의 그 감동스러운 병을 이렇게 짊어 이기시는 태도에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최종 승자. 네, 최종 승자는 거의 사드님. 네. 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시도한 종교계와 정치계의 빅 매치 성범죄 대결에서는 압도적. 아, 그렇죠.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점수차로 우리 그 종교계의 거의 쌌다님이 우승을 하셨고요. 네. 아, 이건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치트키였다. 은혜 너무나 강했다. 예. 거의 쌌다님의 은혜를 받은 점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네. 목사님들이 이게 자리를 하실 수 있는 네. 이유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네. 혹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용서받으셔야 된다 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는 일부, 일부 아주 일부 일부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자기희생 이런 게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가 아니죠. 개새끼인데. 원수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을 사랑해야지 개를. 근데 개는 또 무슨 죄인가요? 그렇죠. 개는 또 뭔가요? 이상 우리 처음으로 시도해본 딴지 스포츠 성범죄 매치였고요. 다음번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딴지 스포츠는 문화계와 예술계에서 또 정면 승부를 벌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우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박주성, 제작 단지 일부 진행에 빡가는 거 엽다 박스롬이 그럴거렸습니다. 너 우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자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